집에서 제가 양념할 때는 맛도 이런 맛 못 내지만 진짜 양념이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세요. 두께가 굉장히 두툼합니다. 오. 지금 6에서 근데, 8mm 두께고요. 네, 8mm. 그리고 지금 제가 약간 목에서 간질간질 올라오려고 하는 게 요게 지금 매콤한 청양고추 양념이 딱 들어가면서 현미고추장 양념이 들어가면서요. 네. 요거 보세요. 두툼한 두께도 요거 지금 보시면서 와, 저거 진짜 빛깔도 맛있겠다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선생님, 제가 먼저 맛을 봐도 되겠죠? 눌러서 치지 말고 오늘은 그냥 드셔. 아니, 이게 그게... 아니, 정확하게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제가 예. 한번 진짜 눈웃음 선생님이 자꾸 이제 먹을 때만 친다고 하셨는데 제가 눈 크게 뜨고 한번 먹어볼게요. 눈 크게 뜨고? 네. 맛을 눈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죠. 또 웃어. 그만큼 맛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진짜 예. 입안에요. 딱 넣자마자 매콤한! 정말! 알싸면서 매콤한! 그쵸? 이게 맛있게 매콤한 맛이 느껴지면서 예. 입안에 제주 흑돼지의 요 육즙이 쫙 번지고요. 네. 쫀득쫀득한 맛이 진짜 기가 막힌데요. 맞습니다. 매콤한 맛 드셨다면 또 저도 그렇고요. 네. 매콤한 맛 잘 못 드시는 분들 아이들 특히나 이 간장맛 참 좋아하잖아요. 간장맛도 네. 드셔보실 수 있겠는데 제가 직접 생방송 중에 역시나 잘라서 이 안쪽을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400g씩 넉넉하게 그러니까요. 넣어드렸으니까 예. 푸짐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전 이게 참 좋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야. 양 자체가 정말 하나 한 팩만 뜯어도 넉넉한 네. 양을 만나보실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고기는요 드셔보셔야 되잖아요. 그쵸. 제가 한번 간장맛 대표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네. 고추장 맛은 고추장 맛대로 또 요 매콤하게 맛있는 맛이 있고요. 예. 지금 간장 맛 같은 경우에는 예. 약간 불고기 같은 느낌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불고기 양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요거 드시고서 근시 어때요? 돼지고기 같아요? 고기는요, 왜 씹는 네. 맛이라고 하잖아요. 네. 야,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특히나 제주 흑돼지 아니겠어요? 네. 쫄깃함이 남다른데요. 그렇죠. 그리고 양념이 기가 막힙니다. 저희는 양념 따로 고기 따로 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양념과 요 제주산의 흑돼지가 기가 막히게 어우러지는 맛인데 자, 오늘 지금 채널 넘기다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 방송 중에 가능한 구성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추석 특집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성과 이 가격은 오직 추석 전에만 가능해요. 저희가 어렵게 준비한 물량에 한해서만 드리는 조건이기 때문에 지금 함께 하시는 게 유리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고추장 맛이 5팩, 간장 맛이 5팩에서 10팩은 기본 구성 갑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만 네. 이 구성을 드릴 거예요. 홈앤 쇼핑가 3팩 추가하시면 23,500원을 추가로 내셔야 되는데 네. 방송에서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간장 숯불구이 2팩에 고추장 숯불구이 1팩까지 해서 13팩을 모두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